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코딩이 유용한 현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휴먼 코딩의 강사 김희정입니다. 코틀린 비기너 프로그래밍 강좌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이제 막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직 경험이 적은 초보자 개발자분들도 코틀린 프로그래밍을 단계적인 코딩 훈련으로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코딩 훈련으로서의 강좌를 지향하며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11월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코틀린만을 위한 첫 번째 세계 컨퍼런스입니다. 46개국에서 무려 1200여 명이 모여 실제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틀린 언어에 대해서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공개된 동영상들만 보아도 코틀린 언어에 대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 해외 공신력이 있는 리포트에 의하면 이제 갓 출발한 모던 프로그래밍 언어 코틀린은 2018년도에는 가장 핫한 주류 언어로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코틀린에 대한 관심은 2016년 2월 피보탈의 스프링5 관련 공지로부터 시작되어 2017년 5월 구글 I/O 안드로이드 키노트 발표 행사에서 코틀린을 API 프레임워크의 주요 언어로서 채택하였음을 선포한 뒤로 전 세계 수많은 개발사들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발표된 안드로이드 통합 개발 환경 툴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 정식 안정 버전에는 코틀린이 기본 언어로서 탑재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게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틀린은 2018년에 가장 많이 급부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핫한 언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바보다 더 나은 언어를 지향하는 코틀린은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객체 지향 및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맥 진영의 신규 모던 언어인 스위프트처럼 자바 안드로이드 진영에 나타났습니다.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유명한 제트브레인사가 주도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코틀린은 여러 주류 언어들의 장점과 개발자들의 시대적인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었고 개발자에게 큰 장점을 주는 모던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그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 몇 개 강좌는 PT를 이용한 코틀린에 대한 소개와 설치 정도겠지만 섹션 2부터 코딩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섹션 2부터 섹션 5까지는 순차적으로 기초 코딩과 코틀린 문법을 익히시고 섹션 6부터 섹션 10을 통해 초보 수강생들이 초중급 수준의 코틀린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시즌 1 강좌의 각 섹션들은 1부 기초 코틀린 문법과 코딩 훈련, 2부 객체지향 코틀린, 3부 함수형 코틀린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틀린의 언어적인 특성상 섹션 1부터 객체지향과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법이 늘 사용되고 있지만 뒤쪽 섹션들로 가면 보다 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섹션들에는 마지막에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퀴즈들이 몇 문제씩 제공됩니다. 이 퀴즈들은요, 강좌의 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이니 차분하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섹션 3부터는 섹션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과제가 각 섹션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여러분들이 각 섹션마다 학습하신 내용을 이용하시며 직접 코틀린 코딩을 통해서 주어진 도전 과제에 참여함으로 코딩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더 다양한 섹션들은 향후 업데이트 등을 통해 추가될 예정입니다. 코틀린 비기너 프로그래밍 강좌를 수강하시면 마치 컴퓨터 전문 학원이나 학교 등에서 저의 수업을 들으시는 느낌이 나도록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강좌는 처음부터 새로운 모던 언어인 코틀린 언어 그 자체를 훈련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초보자분들만을 위해 안드로이드와 스프링 환경에 종속적인 예제들은 배제하였습니다. 강의 경험적으로 볼 때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분명히 그 기초들을 언어 코어 그 자체에만 집중하며 상용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는 독립적인 내용들로 확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라 여러모로 부족하겠지만 본 코틀린 비기너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코틀린을 더 잘 알게 되고 보다 자신감 있는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수강생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피드백들을 수렴하며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고 더욱 유익한 추가 섹션들을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